맞았어요. 아까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팠었거든요. 이상하게도 아픈 머리도 고쳐버리는 일. 양수리입니다. 양수리가 아닌데. 차도 잘 빠지고, 머리를 너무 좋습니다. 제 앞에 있는 그처럼 트럭에다가 트럭을 하나를 사가지고 옛날에 있는 그 시골에 가면 그 세렉스라는 차가 있어요. 사림구동 강원도 산판에 막 다니고 막 산길도 올라가고 동트럼길도 가고 막 하는 그 차라 저는 정말 그거 갖고 싶었거든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어요. 시골에 있을 때 서울에 와서 그걸 살려고 그랬더니 그 차 시골에서 서울에서는 안 판다. 아이고 아이고 이 길을 개나리가 엄청 예쁘게 핍니다. 보면 앞에 웅장한 금단산을 두고 이렇게 금단산이 잘 안 보인다. 되게 화면이 금단산이 조그만하게 화면이 잡히는데 엄청 금단산 예쁘게 멋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끝없이 팔당역 있는 데입니다. 팔당역. 예전에는 이제 길이 막 밤에 오다 보면 어두워가지고 여기서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팔당댐을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이, 가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금단산, 사랑하는 금단산 너무 멋지게 보입니다. 금단산 너무 멋있죠? 봐도 금단산은 아름다워요. 이렇게 찰랑한 걸 여기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이렇게 할 걸.
영상을 이렇게 자세하게 찍어볼 수 있는데 옛날에 막 손에 들고 들고 보고 찍었거든요. 운전하면서 막 손에 들고 찍으니 막 뒤에서 막 뭐라 하고 막 금단산. 여러분 앞에 금단산이에요. 정말 웅장한데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웅장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남해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북한강, 아니 남한강이 흐르고 좌측에는 북한강이 흐릅니다. 주차장이 너무 넓게 자리해놨어요. 예전에는 주차장이 없고 다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잡풀을 다 제거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참 잘해놨습니다.
하고 갓길로 빠지겠습니다. 진짜 예전 같으면 여기에 사람이 막 엄청 지금 많을 텐데 사람이 없네요. 장어집에 사람이 그냥 고깃집에 엄청 많아야 되는데. 양수리가 그 중앙 길이 있고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도로 공사하면서 이 다리를 아니 길을 이렇게 내재 있어서 그걸 없애지 않아 가지고 정말 갓길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마을이라고 해서 연꽃이 우측에 가득 핍니다. 제가 해마다 목련꽃에 반한 좌측에는 목련꽃밭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우측에는 연꽃밭, 좌측도 연꽃밭. 이제 북한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벚꽃길을 끝나는 길에 집이 다 도착합니다. 벌써 봄날이 그리워진다. 집 앞에 제 작업실에 가서 머리 좀 잠깐 식히고 호숫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에는 있다가 놀다가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실증이 나지 않고 정말 순간순간 올 때마다 다른 풍경,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산만 있는 곳보다는 이렇게 물을 끼고 있는 곳에 이렇게 세컨하우스가 있으면 정말 오면서 가면서 그 힐링을 다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실증이 나지를 않아요. 집은 다 왔는데 이제 작업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면서 서울을 가면 서울은 하늘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서울 하늘이나 양수리 하늘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경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 거의 달라서 감동을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눈이 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갑시다. 스케이트를 타야 되겠네, 아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다 이렇게 얼었습니다, 완전. 그래서 오리들이 다 떠난 것 같아요. 오리들이 잠자야 되는데 이렇게 다 떨어져가지고.
오빠네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막걸리라 단명, 소주라 단명 받아갖고 와야 되는데 카드가 안 돼가지고. 우와, 오빠한테 썰매 만들어 드리고 썰매 타야 되겠어요.